BJ 세야 방송에서 수위를 넘은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이에 BJ 세야가 머리 숙여 사과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BJ 세야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생방송 세야 살롱을 진행했는데요. 세야 살롱은 고급 술집 콘셉트로 진행되는 세야의 새로운 방송 콘텐츠이죠. 여러 BJ가 출연한 방송에서 게스트 바바지니는 여기 미성년자 한 명 있는데 얘 신선한 애다, 소개해주겠다, 술 잘 먹고 땡땡한 애 있다 라는 등 고수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던 아프리카 TV 직원은 해당 발언 내용은 아동 또는 청소년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음란성 발언이며 사회적으로 용인 불가능 및 사회적 무리와 아프리카 TV 서비스 이미지 실추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고했죠. 결국 BJ 세야의 방송은 즉시 종료되었고 BJ 바비지니는 30일간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 사유는 미풍양속 위배로 이는 음담패설 등의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이죠. 방송 종료 후 세야는 자신의 방송국 공지사항을 통해 우선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리허설을 5시부터 8시까지 준비를 하고 방송을 시작했다라며 대표인 제가 방송에서 해야 할 드립과 안 해야 할 드립이 있는데 세야 살롱 전 멤버들에게 재차 강요를 하지 못한 점 우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세야 살롱 콘셉트 방송을 진행할 때 다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보기 불편한 언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우선 아프리카 TV 팀이랑 연락 중에 있으니 연락이 오고 나면 다시 한번 공지를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BJ 세야는 방송을 통해 1일차에 잘해보려는 욕심이 앞서 저희 세야 살롱 직원 일동이 수위를 조절하지 못했다라며 모든 직원과 함께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야는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왜 이렇게 판을 크게 키워서 또 욕을 먹냐, 아프리카 TV는 이번 계기로 수위 넘는 발언 제재 강화해야 한다, 근데 세야가 이상한 발언한 것도 아닌데 왜 세야가 사과함,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